자, 각자가 기타를 즐기는 방식이나 기타에 치는 또 주법이나 기타 형태나 기타 스타일이나 장르 같은 것이 각자 여러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사람이 어떤 장르를 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기타를 이렇게 이제 즐기는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기타도 똑같은 기타지만 많이 분류가 구분이 되고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자기가 치는 기타 스타일이나 자기가 기타 치는 장르를 가지고 무조건 내 것이 좋다 또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어느 정도 기타를 오랫동안 다루는 사람들은 뭐 아르페지오도 하고 피커도 하고 오브리도 하고 연주곡도 치고 또 뭐 나름대로 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이 맞게만 지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이제 꼭 가르쳐드릴 게 하나 있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오브리기타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한번 봐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좀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바위섬을 하나 부른데도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그냥 스트로크로 부르면 스트럼으로만 부르면 바보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은 세상 사람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렇게 기타 쳐도 다른데 듣기도 좋고 노는데도 아무 지장 없고 살아나갈 때도 아무 지장 없고 기타를 아주 그렇다고 이렇게 기타 친다고 그러면 아무 기타도 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타를 쳐도 좋은 기타를 치면 소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기타를 쳐도 이런 기타가 가장 기본적인 기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기타를 전혀 못 치는 사람 초보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게 전부 다인지 알았지만 기타를 이제 입문해서 들어보니까 이제 집에서 좀 조용하게 쳐야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또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이제 분위기 잡아야 될 때가 있다. 그때는 이제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말을 그래요. 아르페지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스트럼으로 배운 사람 있고 아르페지오로 치는 사람 있고 이게 이제 기본인데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이제 기타 치는 사람들 이렇게 치는 경우 많죠. 잘 봐요. 치는 거는 피크를 가지고 그 기타를 멜로디를 치면서 스트럼을 같이 해주니까 내가 노래를 안 해도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남의 노래를 또 반주를 해줄 수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즉흥 연주한다고 이걸 가지고 오블리가토라는 말을 일본식 발음으로 밑에 그 리얼자 발음이 빠지다 보니까 오브리가토 하다 보니까 가토라는 말 뒤빼버리고 원래 영어입니다. 원래 이탈리아어였습니다. 이탈리아어 음악 용어가 그 미국으로 오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미국 음악 용어가 돼서 오브리가토가 돼서 일본식 발음으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오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브리 기타를 저도 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통기타 캠프 좀 촌장을 하면서 회원들이 저에게 많이 기타를 배우러 오고 저의 기타를 배우러 오다 보니까 이 오브리 기타를 가르치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먼저 오브리 기타의 정의를 먼저 내려놓고 난 뒤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타는 이제 I Love Song 통기타에서 제작하고 있는 제가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 기타 만드는 회사하고 제작을 해서 만드는 기타인데 개인 이름을 이렇게 박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용문의 이름을 자기의 호를 이렇게 박았고 또 이 뭐 GA 커드웰 하든지 이렇게 OM 바디를 하든지 드레드넛을 하든지 또 여기 자기를 어떻게 봤든 이것도 모든 자유입니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바인딩 잘 되어 있고 소리가 사실 지금 들으니까 아주 괜찮죠. 모양도 아주 잘 나왔고 저도 마틴이나
테일러 기타들을 많이 취급하죠. 많이 취급하지만은 그래도 국내에서 나온 기타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기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조일민 촌장한테 기타를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는 조 촌장한테 기타를 배워서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뭔가가 실력이 늘어난다 생각하지만 그 비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조일민 촌장한테 오는 수제자들은 왜 몇 년 지나면 기타를 좀 잘 칠까? 사실 잘 칩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그렇다고 저한테 많은 수강을 받고 많은 도움 그걸 받고 해서 잘 쳐지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 그 비율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을 간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어디 시험 쳐서 공부를 잘했다. 그런데 가서 얘 저한테 물어보니까 교수 수업은 별로 안 들었대요. 교수는 별로 지장을 자기한테 도움을 안 줬대. 그럼 자기 혼자 다른 책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합격했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그래도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만일 그 대학을 안 갔더라면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치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에게 좋은 배움을 받는 장소에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내가 거기에 내가 열정을 바쳐진단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내 바운다리가 나의 경계선이 소속감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내 혼자 독학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이 하는 아무거나 가지고 되게 막 유명한 듯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강한 것도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운동하고 생활을 긍정적으로 하고 잘 지내고 즐겁게 지내면요 하나도 아픈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맨날 TV에 보면 뭐 유산균을 먹으라, 뭐 바이오틱스를 먹으라, 뭘 오메가3를 먹으라, 뭐 의사들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다른 줄 알고 오메가3를 먹고 그거 하면 건강해진 줄 안단 말입니다. 기타도 제가 봤을 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기타도 처음 배울 때 이 스트럼을 배우고 아르페지오를 배우고 즐기다가 이제 조촌장 같은 사람 이런 통기타 캠프처럼 소속감이 탁 되어서 오버리 기타를 치고 즐기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기타도 좋은 걸 한 대 사고 이러다 보면 저절로 기타가 실력이 자연적으로 느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걸 하지 않고 마치 방금 이야기했듯이 영상 강의에서 뭐가 누가 하나 올려놓으면 그것만 하면 또 막 고수가 되는가 싶어서 막 보고 또 이거 보면 쫙 보고 이거 보면 이러니까 여러분들 세월이 많이 지나도 여러분들 지금 가슴 뜨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 듣고 자 제가 최근에 우리 회원들하고 놀면서 영상을 많이 올려놨지만 저도 가끔 놀랄 때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가입비 200만 원 낸 회원인데 저하고 만남이 많이 되지도 않고 여기 자주 도지도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몇 년 후에 지나서 보면 실력이 굉장히 오버리 실력이 늘어있어요. 아주 잘 쳐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통기타 캠프촌의 소속감이 있고 회원으로서 통캠 회원이고 조일민 촌장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그 소속감이 그 사람을 잘 치게 만든 거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온 한 부부가 누군지 알 건데 이 영상을 보면 자주 보시는 분인데 아내가 돌아가고 난 뒤에 아내분이 그 부인이 저한테 문자를 왔어요. 예. 물론 제 전화번호를 남편한테 알고 이제 했겠죠. 짧게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촌장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남편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이 들었었는데 다녀오고 난 뒤에 속이 너무 시원하게 지금은 아주 행복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당신이 그 하루에 몇 번 가서 거기 가입을 해야 그 부산에서 먼데 그까지 뭐 어떻게 가입을 해 이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와서 상담 받고 가니까 길을 딱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필요한 걸 다 제거하고 난 뒤에 할 것만 한단 말이에요. 조촌장의 그 상담에 의해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를 넣는 방법을 자꾸 내가 학원을 몇 년 다녔다 누구한테 배웠다 어느 책을 봤다 이런 걸 자꾸 가지지 마시고 오늘 제가 보시다시피 자 지금 이 좋은 기타를 하나 가지고 왜 그러면 남의 기타를 이렇게 치고 있느냐 이분은 이 기타를 신청하고 자기가 이 기타를 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영상을 찍어달라고 직접 의뢰가 왔습니다. 점검을 다 해오고 그래서 제가 이 기타를 끊고 난 뒤에 나중에 오후에는 잭을 꽂아서 또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죠. 잠시만 보세요. 지금 철인 씨가 부른 군산항하는 노래 있죠. 이 노래가 이제 제가 만일 그냥 젊은 시절 학창시절에 그냥 놀 것 같으면 이런 노래 잘 안 부르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대중 성인 가요다 보니까 여기 보면 B 마이너로 이제 이렇게 주요 사음 E 마이너가 나오고 F 샵 7이 나오고 이게 나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빨리 치는 방법,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공부 안 하고 빨리 아는 방법, 아는 방법 이런 거는 유튜브 들어가서 군산화가 치는 걸 보면 따라치겠죠. 그런데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터득하는 거는 정말 다릅니다. 내가 터득해놓고 기타를 치면 그때부터는 잘 쳐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군사한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군사한항을 치는 방법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먼저 전주도시 한번 쳐볼게요. 대충 나오죠? 그죠,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불꽃, 눈꽃처럼 내 사랑 따라가 버렸어요. 군산항에 울려 퍼지는 백보동 소리.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곡을 치기 위해서는 내가 B마이너로 나와있지만은 곡을 바꿔서 A마이너로 쉽게 치려고 해도 그냥 그거를 가르쳐주는 유튜브를 본다고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왜 B마이너에서 A마이너로 내려오면 전부 다가 한음씩 내려오는 그러한 음악적 공부가 바탕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를 한번 보세요. 전주를 우리 가까이 와보세요. 자, 여기 보면 B마이너에 띠따따 띠다다다 따따따 띠다디다 이제 내림표, 저 옥타브가 내려와서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이제 올려서 하는 방법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보여드리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한단 말입니다. 좀 이따 뒤에 또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노래를 직접 불러볼 테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대한민국에서 일단은 이러한 오브리 기타로서 여러분들이 잘 친다든지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든지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든지 여러분들이 오브리 기타에 한번 맛을 느끼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건강한 생활도 하지도 안 하고 내가 그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TV에서 건강 풀어봐서 오메가3만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뭐 어떤 특효약이 나왔다 하면 그것만 한약만 먹으면 좋은 줄 알고 그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치고 있는 기타의 방식이다 말이야.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유튜브에 나와있는 어떤 그런 영상들만 계속 봐서 여러분들의 실력은 더 이상 발전이 없으니까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이유 잘 먹느라고 일단 지금 더 나이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조촌장한테 달려와서 여기 통기타 캠프 촌의 회원이 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더 이상 이제 길게 이야기 안 한다고 했죠. 조촌장이 특별히 잘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촌장의 어떤 가르침을 이 그늘에 통캠의 그늘에 오다 보면 힐링과 티칭을 배우는 것을 수강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을 러닝을 이런 걸 같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실력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효과를 얻어. 그러면 조촌장한테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성공했냐? 안 오는 사람은 성공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도 자기가 졸업을 해놓고 그죠? 예? 어떤 성공이 됐을 때는 자기 학교를 빛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나가고 빛나가고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찾아오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든지 가입하고 한 이상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통캠 회원들께서도 한 번씩 좀 얼굴을 보여주시고 너무 오랫동안 소식 끊긴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통기타 캠프 촌으로 회원으로서 좀 자부심과 그런 걸 좀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기타가 실력이 향상된 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기타가 참 잘 빠졌죠, 그죠? 예,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타인데 가격대하고 신청 방법하고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군산항아 더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이러한 상세히 설명드리는 이러한 그 곡에 대한 것은 또 곡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놓은 것은 홈페이지 영상 강의에 다 있으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기타 소개도 하고 통기타 캠프 쪽 가입도 유도하고 또 어떻게 공부하라는 그러한 불특정 다수에게 드리는 말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영상 메시지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